볼륨 될까요? 완벽한 리니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024년 뜨거운 여름을 맞이해서 버즈비의 페달보드 세팅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끔씩 이렇게 올인원 페달보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버즈비에서 새롭게 네네. 또 역대 최대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올인원 페달보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페달보드 자체가 내가 원하는 페달로만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내 입맛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올인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페달보드를 한번 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이펙터들을 그냥 다 갖다가 산다고 보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보드로 만드는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펙터 체인 순서도 그렇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트루 바이패스, 뭐 버퍼 바이패스, 뭐 이런 것들의 그 성향의 상성 문제도 그렇고요. 거기다가 이제 어떤 케이블을 사용할 것인지, 어떤 보드 위에다가 올려서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파워를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상 이제 만들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막히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페달들을 모으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막상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배선도 엉망이고 뭔가 약간 상성도 안 맞는 그런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올인원 보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내가 상상하는 것을 아주 깔끔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보드에서도 내가 올인원 중에서 어떤 구성이 대체적으로 마음에 든다 하는 걸 찾으시면은 버즈비에 이제 직접 전화를 하셔서 어떤 하나의 페달을 교체하는 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그냥 잘 활용하시면은 아주 좋은 나만의 페달보드를 좋은 퀄리티의 공임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론 이제 공임비가 비싸잖아요. 공임비가 비싼데 요 이제 올인원 패키지를 할 때에는 공임비가 거의 뭐 이제 약간 만드는 우리 방실장한테 미안할 정도로 이게 빠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구성된 것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잭슨 오디오 이펙터 프리즘입니다. 네. 56만 5천원 일반 소비자가 가지고 있고요. 평시 할인가가 45만 2천원. 그렇죠. 요거는 이제 부스터로 저희도 그 리뷰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네. 요것도 이제 뭐 제가 이제 모델명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이펙터 타임즈에서 평가가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그냥 그 말씀드리기 전에 네. 지금 여기 있는 페달이 다 이펙터 타임즈에서 되게 좋은 평가를 베스트 페달들 네. 받았었고 네. 프리즘 부스터는 이펙터 타임즈 시작부터 지금까지 뭐 부스터로서는 거의 이제 끝에서 최고다. 지금도 계속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브라운 앰플리피케이션 이펙터 프로틴 V3 블랙입니다. 네. 요건 71만 9천원 굉장히 비싸네요. 일반 네. 소비자가가 그 이제 듀얼 페달이고 그리고 이제 게인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게 좀 하이가 강조된 어떻게 보면 이제 인우형이 좀 좋아할 네. 타입의 팝적인 사운드를 잘 내주고 로우 네. 게인부터 이제 아무래도 듀얼 페달이다 보니까 네. 뭐 게인 활용도도 높겠죠. 그래서 이제 게인 체인 순서를 쌓아가는 것 안에서 되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우 게인부터 이제 하이 게인까지 네. 잘 뽑아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페달과의 친밀도도 좋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우너 프린스 일렉트로닉스의 레드락스.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저희 버즈비에서 기본 시연용 디스토션으로 몇 년을 지금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가장 준수한 질감을 갖고 있는 디스토션 페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일반 소비자가는 37만 4천원으로 높습니다. 평시 할인가도 30만원이에요. 네. 네, GFI 시스템의 시네스테이지아 요게 이제 공감각이라는 뜻인데 요거 이펙터 가격이 일반 소비자가가 거의 80만원에 육박하는 네, 네. 굉장히 높은 가격을 갖고 있는데 얘는 어떤 그 모델인가요? 멀티 모듈레이션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모듈레이션 계열을 이제 선택을 했을 때 단일 페달로만 사도 좀 비싸잖아요. 그렇죠. 코러스 따로 놓고 페이저 놓고 뭐 이렇게 플랜저 놓고 하고 이러면 정신없죠. 아까 인우 형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두 페달 앞으로 소개 이제 뭐 지금 시네스티아도 지금 소개를 했고 얘까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보드를 그 내가 좋아하는 걸 모았어. 네. 그 아까 말했잖아요. 어떻게 짤 거냐. 어떻게 자리 구성을 할 거냐. 거기에서 가장 큰 해결을 주는 게 요즘 이런 멀티. 네. 근데 멀티 중에서도 공간계 멀티라든가 모듈레이션 계열. 왜냐하면은 이 모듈레이션 계열을 따로 각각의 페달로
이게 배치를 했을 때 자주 쓰는 페달도 있겠지만 아예 안 쓸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랬을 때 이게 자리를 차지하는 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 모듈 계열은 그냥 멀티로 가는 게 좀 대세이지 대세인 것 같고 이미 네. 좀 그렇게 된 지 오래됐고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여러 대가 한꺼번에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소비 작가가 싸다.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소스 오디오 이펙터의 콜리더 딜레이 플러스 리버브 이것도 한꺼번에 딜레이랑 리버브를 그죠. 합쳐놨어요. 일반 소비 작가는 68만원 굉장히 비쌉니다. 화려하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리버브랑 딜레이는 우리가 거의 주로 이제 따로 쓰는데 이걸 합쳐놨다라는 거는 이것도 은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네, 높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었던 기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기 나온 기어들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어떤 각기 모델의 가격으로 보면 비싼데 하는데 네. 사실 이 두 모델 같은 경우는 비싸다고 하기에는 기능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가격이 잘 책정됐고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싸다라고 네.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A3 스톤박스 이펙터의 커스텀 볼륨 스탠다드 이건 42만 2,500원. 이거는 뭐 아날로그 볼륨 페달의 끝판왕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죠. 그냥 이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볼륨 페달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볼륨 페달 그냥 이걸 쓰시면 됩니다. 완벽한 리니어를 제공해주는 정말 몇 안 되는 네, 페달 중에 하나고요. 익스프레션 페달로 미디로 아예 디지털로 할 게 아니면은 아날로그에서는 이게 그냥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장이 안 납니다. 네. 고장이 나도 이게 또 이제 국내 브랜드다 보니까 AS 바로 되고 네. 뭐 그게 제일 좋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TC 일렉트로닉스 페달 튜너 폴리튠 3 이것도 29만원 치욕스 파워 서플라이 DC 7 45만원 그리고 락보드 이펙터 케이스 2019 쿼드 4.1이고요. 이게 페달보드 케이스 벨크로 포함해서 225,000원 에비던스 오디오 이펙터용 케이블 모노레일 다 해가지고 27만원어치 공임 60만원 해서 그냥 일반 소비자가 일반 공임으로 치면은 539만 1,000원 어치가 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일반 소비자가 합산 금액에서 할인을 굉장히 세게 때렸습니다. 할인을 지금 33%를 때렸네요. 33%를 때려서 올인원 패키지 구매 가격 36%군요. 345만원입니다. 이게 평시 할인가로만 할인은 우리가 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적용을 해서 팔잖아요. 그렇게 팔아도 다 할인으로만 합쳐도 430만원인데 이거를 이제 345만원이면 거의 그것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까지 찍어, 눌렀네요, 찍어 누른 거죠. 사실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 팔면 팔수록 만드는 사람만 힘든 프로젝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자주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올해 또 핫서머를 맞이해서 핫보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그 이제 이누 형이 아까 초반에 말을 했던 멘트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왜 굳이 하냐 내가 그 짜면 되는 거를 근데 그건 여러분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펙터의 이해도가 좋으시고 이미 짜실 줄 아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말이지 실제로 기타도 샀는데 내가 보드를 당장 쓰고 싶고 하는 초보자분들은 이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시기 때문에 애초에 접근할 때 어정쩡한 거 말고 좋은 걸로 접근해서 혹여나 다시 파시더라도 각기 파시더라도 좋습니다. 잘 팔리는 제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네. 시그널 체인 말씀드릴게요. 기타는 프리즘으로 들어갑니다. 네? 프리즘으로 들어가서 2번은 이제 여기 듀얼 페달로 들어가게 되죠. 오버드라이브 쪽으로 프로틴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디스토션으로 가겠죠. 그죠? 디스토션에서 그다음에? 바로 볼륨으로 갑니다. 볼륨에서 튜너 아웃으로 튜너는 따로 나가고요. 따로 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그널 체인은 이제 시네스테이지아로 넘어가서 모듈레이션 먼저 밟고요. 그 다음에 리버브 딜레이 최종단 거쳐서 앰프 아웃으로 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바로 사운드. 네. 은총 씨가 이제 뭐 각각의 이 이펙터의 사용법이나 평가는 이펙터 타임즈에 따로 나와 있는 편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보드를 이용해서 어떤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지 다양한 사운드 메이킹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이 상황에서 프리즘 부스터 키면 그럼 이제 공간계 홀리버브 켜서 좀 공간 요 정도 리버브 양을 줄이고 꼬리를 길게 하고 싶으시면 믹스를 내리고 피드백 올리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 피드백이라고 적혀있는데 밑에 보면은 디케이 네. 리젠이라고 적혀있죠.
뭐 그리고 정말 많이 쓰는 플레이트 리버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리버브가 노란색이고 요게 딜레이가 이제 녹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녹색에서, 그러니까 딜레이에서 뭘로 먹고 리버브에서 뭘로 먹는지 녹색과 노란색으로 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 뭐 달린 게 많아서 네. 일단 다시 홀로 돌아가고요. 이제 딜레이 켜보죠. 네. 아 이거 편하다. 이게 똑딱똑딱해서 쓰는 거. 뭐 여러분들 원래 뭐 가장 많이 쓰는 디지털 딜레이로 일단 가봅시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그죠? 볼륨 될까요? 완벽한 리니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손 볼륨.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그죠? 네. 이런 거요. 그죠? 표정으로서 <써서. 웃음> 팝시에 그 팝시에서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활용하시면 됩니다. 해야 되잖아 이러면. 아니 안 해도 돼. 이제 네. 이제는 그냥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부스터 프리즘 부스터 올려주고. 근데 이런 거에서는 또 이제 얘 켜줘 주는 거죠. 이걸 보통 이제 클린 톤으로 쓰는 거죠. 볼륨을 살짝 조절하셔도 되고 여기서 또 얘를 요 정도로 줘서 밟아주면 좀 시원하게 나겠어. 힘 있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레드락스 뭐 이건 네. 너무 많이 들어서 좋은 리드 톤이 나겠죠. 마지막에 다시 클린톤으로 돌아가는 클린톤으로 이제 돌아갔죠 다시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 저희가 가장 일반적인 걸 들려드린 거지만 아시잖아요 뭐 리뷰 보시면서 자기만의 이 극단적인 세팅들도 이미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프리단 그러니까 드라이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 둘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팅의 좀 코어죠. 거의 그,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그렇죠. 영역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팝적인 세팅부터 뭐 사이키델릭한 거 아니면 앰비언트 모든 게 요 지금 이 두 친구로 인해서 무한하게 확장이 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라이브 그러니까 정말 라이브 세션 일하시는 형님들도
좋은 세팅이시고 학생들 뭐 교회 그리고 내가 잘 몰라 잘 모르는데 어떻게 만져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좋은 소리들이 났으면 좋겠어. 근데 썼을 때 오래오래 좀 잘 쓰는 쓸 수 있는 페달이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괜찮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은총 씨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 페달의 이제 정체성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페달 짤 때 볼륨 있어야죠. 그죠. 튜너 있어야죠. 그리고 다이나믹 계열 부스트 하나 오버드라이브 하나 디스토션 하나 당연히 다 따로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페달 보드가 더 커지는 이유는 모듈레이션이 여러 종류이거나 공간계가 여러 종류일 때 맞아요.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듈레이션 한 대로 멀티 끝 그리고 공간계에서 리버브 딜레이 하나로 끝 하니까 여기서 나머지 기본기 충실히 갖춰놓고 여기서 무한대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이즈를 줄이면서도 아주 다양한 기능과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지 거의 멀티 맞습니다. 이펙터급의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운드 메이킹이 가능하다라는 그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핫썸머의 핫페달 네. 오늘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 구성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구성으로 얼마든지 협의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버즈비하고 한번 네. 통화를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 어떻게 보면은 만드는 사람 만드는 사람을 갈아넣는 그죠. 이 페달보드 소식은 또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저희는 뭐 점수를 드릴 건 아니라서 은총 씨가 뭐 정리해서 한 줄평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면 저는 요 세팅 보자마자 딱 느꼈어요. 그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형들 이제 뭐 친구들 그 방송 라이브 같은 거 이제 거나 뭐 이제 지금 최근에 계속 뭐 이렇게 투어들이 있거나 이제 뭐 그런 공연들이 소속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보드 사이즈가 다 각자 다른데 얼추 대부분 다 평균적으로 보이는 사이즈가 딱 그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요 정도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름표 하나 드리면 세션 보드로 그냥 차고 넘친다. 뭐 이렇게 세션 드리겠습니다. 보드로 차고 넘친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기본기에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날개? 네. 기본기 날개.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주시죠. 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